미래차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20여 년 전부터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매진해온 HL클레무브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자율주행 전문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윤팔주 대표는 올해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에서 산업포장수훈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율주행차의 두뇌라 할 수 있는 통합 제어장치. 주행 시 차량의 눈 역할을 하는 레이더와 라이다 센서. 이 부품들이 자동차에 어우러지면 인지와 판단, 제어까지 3박자를 갖춘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HL 클레무브는 자율주행차라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2004년 자율주행 전장 관련 연구개발을 시작했습니다. 201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화에 나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ADAS의 선행 개발을 통해 대중화를 주도했습니다. 자동 주차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가 하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긴급 제동 시스템 등도 상용화했습니다. 오늘날 운전자 없이 스스로 제어가 가능한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셔틀이 도로를 달리는 것도 이러한 기술력 덕분입니다. 그때 당시부터 이제 개발을 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나 아니면은 레이더와 같은 센서, 카메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자동운전이나 자율주행으로 가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고 자율주행 산업을 일으키는데 어떤 밑바탕을 깔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HL 클레무브는 2021년 HL 만도에서 분사돼 자율주행 분야의 전문 회사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판교 테크노밸리의 연구소인 넥스트엠에서는 자율주행 시대를 열기 위한 R&D가 한창입니다. 기술연구소는 우리나라를 넘어 중국과 인도, 북미까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율주행차 기술을 선도할 수 있게 된 건 20여 년 동안 이 분야에서 한우물을 판 윤팔주 대표의 역할이 컸습니다. 윤 대표는 자율주행차 연구를 수행했던 한 기업의 리더를 뛰어넘어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산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한 인물. 이러한 공로로 올해 정부로부터 산업기술진흥유공자로 선정돼 산업 포장을 받았습니다. 저희 직원, 회사의 경영진, 또 그다음에 저희 고객까지 이렇게 삼위일체가 돼서 이렇게 노력을 했고 이 역할에서 그치지 않고 자율주행이 레벨 3, 레벨 4로 이렇게 고도화되는 데에도 충분히 저희가 기술적으로 또 국가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회사로 성장을 하도록 회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 선구자 역할을 해온 HL 클레무브가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자율주행 산업을 퍼스트 무버로 이끌고 있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